자, 대구 빌리브 헤리티지 대박 5차 공매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계약률 정말 빠릅니다. 고충 이제 얼마 없습니다. 대구 상위 1% 현재 수익 계약 가능하며 분양가에서 최고 분양가가 18억, 13억까지 거의 5억 떨어진 금액으로 분양가의 25%, 30% 수익 계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40개가 계약이 되었으며 기회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산부동산에 문의 주시면 좋은 호수로 드리겠습니다. 지원금도 드리겠습니다. 자, 드디어 힐스테이트 황금령 리저브 후분양 5월달에 스타트합니다. 자, 대단한 경쟁력을 기록한 버머 아이파크에 이어 황금령 리저브 5월 분양 예정입니다. 공급이 5월달에 났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역시 수성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대구 버머 아이파크 분양으로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수성구는 파동을 제외하고는 많이 소진되고 있고 수성구 입지와 기대 심리 작용이 한몫을 했을 것 같습니다. 황금역 리저브 역시 3호선 황금역의 역세권입니다. 1단지 2단지로 나눠 있으며 1차는 152세대 OP 30세대, 2단지는 185세대에 OP 44세대로 구성이 됩니다. 총 411세대 규모입니다. 대구 미분양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으며 이미 착공한 부지들이 분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성구가 선봉에서 대구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대구 자산부동산 서소장입니다. 보모 아이파크 청약률 대단했죠. 그만큼 입지와 학군과 학원과의 인접으로 기대 심리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단지도 입지뿐만 아니라 기대 심리가 큰 곳입니다. 3호선 황금역이 도보권에 위치하며 동대구로 청수로를 통해 이동하기가 수월하며 역시 학군과 학원과의 입지가 수성구입니다. 단지는 경신고, 경북고, 대림고, 정화여고, 대구가업고 등 대구를 대표하는 명문 고등학교들이 인근에 위치하여 좋은 학군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수성구의 교육 및 교통, 생활 여건이 우수한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수성구의 후분양 대단한 경쟁률을 기록할 것 같습니다. 자, 단지 정보는 황금동 두 개의 블록에 들어선 이 단지는 지하 4층과 지상 최고 40층입니다. 5개 동으로 조성되며 남양 위주로 배치되고 판상형으로 설계됩니다.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높은 아파트 평형대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바로 앞에 펜스 쳐져 있는 부지는 호반 서민의 골든스카이입니다. 26년에 677세대가 입주 예정입니다. 호반까지 완공이 된다면 상권이 브랜드타운으로 힐스테이트 호반 이렇게 미래가치가 더욱 빛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부지가 큰 것 같습니다. 자, 황금역 리저브는 현관 펜트리 또는 복도 펜트리를 제공하며 대형 주방 펜트리도 별도로 제공됩니다. 84B타입과 84D타입은 주방 펜트리도 제공이 됩니다. 자, 웅장하게 1단지 2단지에 지스테이트 황금역 리저브가 보입니다. 지금 골조는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고 멋지게 웅장하게 잘 배치가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좁은 면이 있다는 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황금역의 초역세권으로 많은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황금역 리저브는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고급 주상복합에 적용되는 음식물 쓰레기 이송설비가 각 세대에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녹지와 조경, 산책로, 정원 등이 넓게 제공되는 친환경단지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자, 지상공간에는 차가 다니지 않는 단지, 지하에 있는 여유로운 주차공간, 단지 중심에서는 중앙광장과 휴게공간, 어린이 놀이터가 제공되며 휴식을 하기에 좋으며 힐링할 수 있는 주거 편의성까지 갖춘 단지입니다. 자, 해당 단지 분양가는 대략 9억 초반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정확한 분양가와 등등 모집 공고문이 나오면 한 번 더 상세하게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성구는 어떻게 해서든 미분양물이 빠지며 역시 수성구는 학군과 학원과가 근접돼 있어서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자산부동산에 통해 사전 관심 고객 등록을 하고 당첨 후 정당 계약까지 하면 진행하시는 분들께 백화점 상품권 1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원님께서 거래를 원하는 분양권과 입주권이 있고 부동산 매물이 있으시면 문자로 남겨주시면 물권 접수 가능합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정성이 가득한 자산부동산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입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입지를 보자면 교통, 한금역까지 도보 4분 거리이며 초역세권입니다. 그리고 동대구로와 신천대로, 수성IC가 진출이 하기 용이하며 시내외 이동이 수월합니다. 자, 생활환경은 한금전통시장과 홈플러스 및 다양하게 관공서 등이 가까우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죠. 수성목과 수성유원지 와도 가까운 위치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교육시설은 역시 수성구를 하면 교육입니다. 고등학교는 무조건 수성구로 보내라는 말처럼 가까운 거리에 한금초, 2차 정문에서 도보 9분 거리에 있으며 경신고, 경북고, 대림고, 정하여고, 대구과학고 등 대구를 대표하는 명문 고등학교들이 인근에 위치하여 좋은 학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수성구, 교육, 교통, 생활 여건이 우수한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현재 펜스 친 이 부지, 아까도 얘기했듯이 호바스 빈 골드 스카이입니다. 26년에 677세대 입주 예정입니다. 호반까지 완공이 된다면 상권이 빛날 미래 가치가 더욱 빛날 것 같네요. 자, 호재도 있죠. 자, 대구 수성구청 신청사 건립지가 본목공원으로 확정이 됐죠. 19년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대구로, 핫한 동대구로가 스카이라인의 중심 입지입니다. 이 부분에서 대구시 통개발 내 마스터 플랜이 본격이 시동이 됩니다. 그리고 황금역 도보 역세권과 동대구로, 신천대로 등 3차 순환도로가 또 있습니다. 미개통 구간이 있죠. 이 구간도 지금 일부 구간 착공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코선 개발 호재까지 같이 시너지를 누릴 수 있는 입지인 것 같습니다. 자, 5월 달에 분양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공고문이 나오고 하면 상세하게 제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부동산에 통해 사전 간식 고객 등록하고 당첨된 후 정당 계약까지 진행하신 분들에게 백화점 상품권 1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자, 주저 마시고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